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태원이라고 합니다. 헌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이 없는 과목이죠. 그렇죠?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법 들으면서 스프링이 늘어져 있죠. 다들. 그렇죠? 지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법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쉬어가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민사법이라든가 형사법을 공부했었을 때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법하고 헌법을 읽는 방법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민법이라든가 형사법 같은 경우가 토시라든가 조사 하나에 의미를 두면서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갖다가 고민하는 과목이라면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함을 추구하다 보면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법만 핵심적인 키워드만 골라내는 능력만 키우면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이제 교재가 나왔는데 여러분 장원석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장원 선생님하고 이제 연구실에 같이 있는데 책을 쓰면서 계속 양을 줄이라고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일단 뭐 900페이지로 막는다라고 해서 책을 쓰긴 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헌법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갖다가 늘리는 수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줄여야죠. 그렇죠? 헌법은 무조건 과목의 책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전날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압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이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필요하면 된대. 그걸 너무 확장시키고 거기에 천착하다 보면 수업 방향도 전체적으로 산으로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정리하고 압축하는 쪽으로 수업 방향을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 과목을 다들 공부해 보셨죠? 그렇죠? 헌법을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요. 그렇죠?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세무사 시험이 어렵습니까? 세무사 시험이 어렵죠. 세무사 시험을 보시다가 대부분들이 이제 종로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던데 세무직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7급이죠? 예. 세무직 공무원에 7과목인가 8과목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합격을 시켜달라고 팀을 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간고사를 한번 봤는데 저는 뭐 이제 변호사 시험만 하다 보니까 우리 무조건 헌법재판부터 하죠. 헌법재판부터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이라는 걸 처음 보는 애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했더니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달래서 조금만 참아봐라. 시간이 없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기억하세요. 우리 문제만 하면 됩니다. 문제로 쉽게 얘기해서 조지면 돼요. 헌법은 객관식하고 사례하고 기록을 여러 번 써보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3주 수업했죠. 3주, 2시간씩 3주 했는데 변호사 시험 올해 나왔던 거하고 사법 시험 올해 나왔던 거 객관식 문제를 추셔서 봤는데 성적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 강의법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형사라든가 민사할 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답안지를 안 내기도 하고, OX라든가 이런 객관식 문제를 안 풀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헌법은 차라리 수업 시간보다는 그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연습하는데 포인트 맞춰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처음에 뭐 다들 쓰다가 나중에는 뭐 이인규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몇명안 내더라라는 얘기가 있던데, 선생님 혹시 수업 시간에 너무 기운을 빼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가볍게 하고 정리를 하고 다음날 쓰고 OX를 풀고 하게 되면 됩니다. OX 문제집이 원래는 이제 사시, 변시, 법원행시, 모의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치 정도로 해서 이렇게 OX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녹음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녹음은 그 모의시험 부분에 대해서 법전원 쪽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출판에 막다 배치시켜놨는데 문제될 수 있으니까 좀 늦추자 해가지고 OX를 갖다가 수업 병행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으로 안 돌리면 되니까 우리는 매 시간마다 나갈 겁니다. 객관식은 그걸로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기본 교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법시험하고 법원행시하고 변호사시험하고 그다음에 모의시험 쪽에서. 근데 모의시험하고 변시 쪽보다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들 갖고 있으니까 사시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집은 다들 갖고 계시죠? 본단 말이죠. 조금 봐요. 물론 안 보죠.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우리 모의시험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보다는 다른 시험 쪽의 목마름이 더 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사실 올해 시험도 사실, 그렇죠? 물론 모의시험, 작년도 모의시험에서 언지를 줬습니다. 그렇죠? 통치부 쪽에서 내겠다 이런 식의 언지를 줬어요. 그리고 출제했던 문제들은 대부분 사시 쪽에서 근한 5년 범위 내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이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몇분안 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첨삭반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행시키면서 모의시험을 내면 여러분들이 안 쓰시더라고요. 기출을 내면 써라라고 문제를 내주면 안 써요. 그래서 신작 문제를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시 쪽 문제를 변형해서 다 해서 연습을 했더니 거의 다 나왔어요. 기록쟁점도 나왔고 사례쟁점은 뭐 거의 다 나왔죠. 딸랑 안 나온 게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 부작위 있죠. 그 부분은 어디도 없어요. 그런 판례도 적법요건 단계에서 날려버렸단 말이죠. 본안 판단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모의시험하고 그다음에 관련 시험의 하나인 사법시험 쪽에서 나왔던 쟁점들이 다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첫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다 나왔습니다. 라고. 야, 시험 봐야지 뭐 그런 걸 보고 있느냐 라고 했는데, 뭐잘 돼가지고 그 친구는 뭐 일기 친구였는데 잘 됐습니다. 그 보게 되면 일단 뭐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좀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방법을 하나 잡아서 교재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고 붙잡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방황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왔다 갔다. 이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잡고 정리하고 압축하고 반복하고 하게 되면 내년은 여러분들 이제 유례가 없는 시험이죠. 매년 유례가 없는 시험이 되고 있죠. 우리 변호사 시험이 5회. 경쟁률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충분히 우리의 동지들은
바깥에서 방황해 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분들도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그 스파르타 했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하시는데, 그분들 폄하하는 거 아니고, 그분들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할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공부, 스킬에 있어서는, 빠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공부는 솔직히 누구한테 접은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수험에 적합하고, 수험에 적합하지 않고, 라는 것 갖다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교재라든가 준비하는 법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지쳐 있고, 상처 입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능력을 아직 자신 있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헌법이란 이런 널널한 과목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그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일단 객관식,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세 가지가 있는데 뭐그 차이를 갖다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차피 판례 갖고 쓰는 거니까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수험적으로 바라봤을 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교수님들은 하실 말이죠. 야, 어차피 다 판례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간이 없고 판례를 분석하고 뜯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식에 맞게 접근해야 됩니다. 방식에 맞게. 그래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늘 작업으로 해주셔야 돼요. 툭 치면 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에 나와야 돼요. 어떤 지문에서의 단서를 발견했었을 때, 바로 그 옆에 OS가 떠야 됩니다. 중간 과정은 필요 없죠. 지문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그럼 책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요거야, 요거. 한 단어. 그 판례 전체를 징표할 수 있는, 그 논의 전체를 징표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찾는 연습을 해두면 됩니다. 시간이 없죠? 예,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거 하면 되겠죠. 이런 걸 체크해놓고, 어떤 식이든지 결론을 내는 연습을 하면 돼요. 과감하게. 그쵸? 사실 헌법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때요? 여러분의 경험칙에 부합하죠. 그쵸? 대부분 그러하다, 그래요. 특이한 거 없습니다. 특이한 게몇개 있죠? 그런 것들은 시험에 거기서 나오기도 하지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형 같은 경우는 툭 치면 탁 튀어나와야지 이걸 읽고 이해해서, 이게 뭐, 다른 식의 해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런 식의 고민에 빠지는 순간 시간은 후딱 가버리죠. 그렇죠? 시험장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요 작업을 해놔야 돼요. 책에다가, 아시겠어요? 책에다가 어떤, 이 판례에서 어떤 것이 보이게 되면 결론이 뭐다라는 걸로. 물론 이유형 지문이 나오기도 하죠. 판례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이유에서 법리라든가 이런 게 묻는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실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꼬이는 부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 헌법 본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작년 보고 처음 보죠? 그럴 거예요. 전화 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 볼 필요 없습니다. 민사할 때 민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 치열했던 헌법 그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유형 지문 중에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권의 주체라는 게 있어요. 교육권의 주체. 국가 또는 부모가 갖겠죠? 둘 중에 하나가 가질 겁니다. 근데 학교 교육 영역, 학교 교육 영역 밖두 가지 나눠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근데 부모의 교육권이 원칙적 우위를 갖는다라는 판례의 전제를 깝니다. 그 지문은 뭐 나올 수 있겠죠. 모든 영역에서 원칙적 우위를 가져요. 그런데 자, 두 가지 영역을 나눴었죠? 학교 영역 안에서는 어때요? 국가가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교육 권한은 어떻게 돼요? 배제됩니까? 함께라는 말 기억나세요? 함께? 함께 같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부모의 교육 권한은 배제되지 않고 함께 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거기다가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늘 거기를 꼬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영역 밖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학부모가 원칙으로 들어와서 우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틀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영역 안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은 배제된다. 어때요? 틀렸죠? 그렇죠? 배제되지 않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 원칙적 우위라는 그 말이 학교 영역 아니든 바뀌든. 그러나 여러분들은 헷갈릴 것이다. 물론 여기는 이게 교육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방향이기 때문에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자주 출제되는 것이긴 해요. 근데 그런 논의 필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함께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해서 풀수 있나요? 못 풀어요. 아는 거하고 푸는 거하고는 달라요, 문제를. 그럼 뭐예요? 반드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책을 보고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놔야지 지문의 OX를 맞출 수 있겠느냐? 후딱, 맞출 수 있겠느냐? 그 간극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 알람 뭐 해야 돼요? 맨날 앉아가지고 법리 꿰고 앞뒤 문장 연결해보고 이거? 선생님들이 하게 시키고 여러분들은 물어만 보면 되고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만 하다가 들어가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만 풀다가 들어가서 시험 봐도 붙는 데 지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 걸 과만해 보게 되면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갑자기 이제 방향이 잡히네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슷하긴 한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어때요? 헌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맨날 앉아서 어디 갖고 올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강사죠, 강사. 그렇죠? 강사는 교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 연습을 하게 되면 객관식은 뭐한 16개 정도는 막지 않겠느냐. 그렇죠? 16개를 맞으려면 몇개 맞게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20개는, 아, 잠깐만, 우리 20개가 만점이죠? 20개가 맞군요. 아, 헷갈렸네요. 자, 아무튼, 18개, 19개 정도는 맞을 준비를 해놔야지, 16개, 17개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요 스킬을 잘 터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능적으로. 그런 분들은, 너는 그 점수를 맞을 애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막그 점수를 맞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뭐 18개 맞은 분들도 있었고 19개 맞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판례 강의 하나 듣던 친구인데 이제 판례는 이제 우리는 법리를 설명하지 않고 판례 문구 중심으로 설명하고 물론 사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차라든가 법리도 하긴 하지만 객관식 위주로 뭐야 객관식 위주로만 접근했었을 때는 판례는 무조건 정리죠, 정리. 그렇게 하는 수업을 한번 들었던 친구인데 그거 따왔던 거 뭐였냐?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정해철 선생님 책을 봤느냐? 라고 물어봤죠. 그런 거안 보고 그냥, 그거 돌려 들어갔다는데요. 야, 너 따로 조문을 안본 걸로 아는데? 아, 조문도 상관없었다. 이거 뭐죠? 터진 거죠. 복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십시오. 그 지금 책 보면 소용없습니다. 저를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를 형성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투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암튼, 그래가지고, 객관식 지문 같은 경우는 5개죠? 5개. 5개에서 2개로 남겨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5개 중에서 2개가 슥 올라오죠? 그래서 2개 중에서 이거냐 저거냐 갈등하다 하나를 찍죠? 그쵸? 근데 어떤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다안 맞고 2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다 비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험에서는 어때요? 쫙 연결된 경우가 있죠? 내년에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쫙 연결될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두개 남는 것까지는 연습을 해놔야겠죠? 그쵸? 헌법이라는 걸 갖다가 민법처럼 이렇게 앞에서부터 총론부터 가정법까지 꿰려고 하는 시도는 선생님들도 안 하세요. 교수님들도 장인하셨습니다. 헌법 총론, 헌법관, 흡사, 형법에서 범죄 체계론과 유사무리하다. 그런데 헌법은 워낙 사실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헌법관적 시도는 포기했다. 라고 얘기했죠. 요적적 인물 있을 뿐입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애들은 그냥 니들이 객관식에 맞게 OX로 정리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오버하지 마십시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선택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단서, 결론. 그러면 벌써 감을 잡으시는 분들은 그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빠른데 그 기본권의 보호영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억나세요? 기본권의 보호영역. 기본권의 보호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이 밑에 이 헌법이 규율하는 사실관계죠? 민법은 어때요? 갑과 을. 헌법은 국가기관과 국민. 행정법은 행정청하고 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 떡, 아래 동그라미가 기본권의 보호영역입니다. 직업의 자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호영역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선택했으면 수행해줘. 직업 수행의 자유. 수행했다가 마음에 들면 때려쳐야죠. 직업 이탈의 자유.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죠? 로스쿨에 들어가야 되죠. 직업 교육장 선택으로 확장시키죠. 이런 식의 기본권 보호영역들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헌법재판소가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우리가 독일론을 갖고 와서 선생님들이 이론적으로 쫙 기가 막히게 꼬우고 계시죠. 근데 판례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책에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 보호영역이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데. 시험 어디서 나와요? 배제되는 부분이죠. 차벽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차벽. 서울시 광장 차벽 사건. 서울시 광장을 갔다가 차벽을 둘러쌌죠? 그때 일반 시민들이 어떠한 기본권 보호영역이 축소된다고 주장하게 됩니까? 거주유지의 자유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두 가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뭐라고 하죠? 거주유지의 자유. 거주지와 체류지를 네 마음대로 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생활과의 밀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인 장소 이동의 자유는 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주지의 자유의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영역에서 배제시켜 버린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죠.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판례를 보다 보면 보호영역을 배제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라고 연결되는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세모를 쳐놔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선택형의 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죠. 나오는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재를 이렇게 정리해놔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부분이죠. 사례형.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실 8개년인가요? 그 특강을 했는데 어떤 분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같은 출판사 소속 차 선생님 책을 갖고 왔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떠한 생소한 단어, 개념 도구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민사 형사에 젖어 있기 때문에 헌법적 개념 도구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관련성이라는 문제, 혹시 기억해 보셨어요? 자기 관련성, 어딨죠? 헌법 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관련성. 거기서 법적 관련성이 나오죠. 거기서 보게 되면 미성년자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테마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보세요. 이거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이 법률조항이죠? 국회가 만든 법률조항. 누구든지 미성년자한테 이렇습니다. 피임 도구를 제공 또는 증여할 수 없다. 제공 또는 증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규범의 구조상 의무 부과 조항, 금지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성 요건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법적 효과서 처벌 조항이 여기에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범 구조는 다르게 구성 요건 조항과 형벌 조항으로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성년인 남자하고 미성년자인 여자친구하고 둘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련성, 얘들이 갖추고 있느냐, 즉,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의 요건이 충족되느냐에 대해서 쓰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자, 어떻게 자기 관련성이라는 거는 기본권 2, 이 국가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얘 기본권이 침해, 보호영역의 축소죠. 자, 이 침해 관련성 중에서
이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 아시죠? 직접 상대방이란 들어보셨죠? 행정법에서. 그렇죠? 예. 이 규범의 수범자, 직접 적용을 받게 되는 애, 얘들만 다툴 수 있다는 게 자기 관련성입니다. 제3자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네 기본권 침해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갖고 올수 없어. 헌법성 갖고 올수 없어. 이게 자기 관련성의 요구예요. 그래서 자, 이 틀을 갖고 들어가 보세요. 과연 미애하고 성년자하고 이 미성년자 얘 둘하고 이 조항과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눠집니다. 경우의 수가. 왜 그러냐면, 자, 미성년자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께서, 이거 우리 지도 교수님 출제하셨던 문제인데,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 가능성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죠? 미성년자가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직접 상대방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강평에다가. 자, 직접 상대방이 돼요. 그럼 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어때요? 접근이 방해받고 있죠? 접근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상대방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남자애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 가능성, 즉,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금지, 이용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접근 가능성은. 얘 적용받아요? 얘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지위에 놓이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직접적인 얘, 얘는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제3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남자애가. 이해가시죠? 그런 식의 구조가 설정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예외적 자기 관련성을 검토해야 돼요. 자,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보세요. 누구든지 미성년자한테 제공할 수 없다. 누구든지 수범자가 어떤 행위를 금지받고 있습니다. 여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미성년자 이외자가 들어가겠죠. 수범자가 누구예요? 미성년자를 제외한 얘예요, 남자애. 얘가 직접 상대방이고 나머지 얘, 배제된 여자애. 얘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직접 의무를 부과받기 때문에 다툴 자기 관련성이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자유 관련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3자 얘는 인정됩니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얘가 제공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범의 목적이나 그 불이익의 정도가 수범자를 넘어서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경우라는 제3자 예외적 제3자의 자기 관련성 문제 문구가 있어요. 판례 문구. 그 문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얘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이둘다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한 8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감탄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걸 실질적으로 필요 있습니까? 그 경우의 수를 뭐하러 나눠요? 그냥 자기 관련성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율에 직접 상대방만 갖는다. 제3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갖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걔들이 법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된다. 이 원리 그냥 박아놓고 직접 수범자가 누구예요? 얘죠. 얘는 제3자임에도 예외적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는 그 문구, 아까 얘기했던 거, 그 규범의 불이익이 입법 목적이라든가 그 진지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제3자에까지 미치게 되는 경우다. 그 판례 문구 써주면 되잖아요. 전혀 무리 없죠? 예. 네. 그렇게 답안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만 해놓으면 되죠. 근데, 그 책을 보시고, 물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을 보고 너무 잘돼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감탄을 하죠. 그리고 뭘쓸 건데요? 그거 고민하려고요? 예, 네, 그건 안 됩니다. 시간적 한계성 여러분들 시험장 처음 안 들어가 보신 분안 계시죠? 그렇죠? 시험장 다 들어가 보셨죠? 시험장 들어갔으면 그 시간의 절박성을 아실 거 아니에요. 아직 잊어버렸습니까? 잊고 싶은 상처라서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 시간을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적합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논문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교수님들께서는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례형 답안지는 소논문이다라고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반드시 문단을 나눠서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우리 K 쪽에서 K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 사례집이 정혜철 선생님 사례집이 모태입니다. 김선택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 사례집이 이렇게 우리가 또 저지필에 참여했었던 책이죠. 그 책이 정혜철 선생님의 사례 모태가 되는 책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해형 답안지는 소논문이다. 서론 본론 결론을 반드시 나눠서 서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을 본론에서 살짝 구체화시켜주고 결론으로 맺어라. 즉 똑같은 얘기 세번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 얘기도 있으나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요. 우리는 쟁점 잡고 결론 내리고 시간적 여유 있으면 판례 기준 생각해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징표해진 게 뭐다? 판례. 이것도 결국 판례. 해결 문제점 판례 사안의 해결. 그렇죠? 여기 이제 학설이 들어가게 됐죠. 학설. 학설은 필요 없습니다. 학설은 헌법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뭐 보충하면 되고요. 판례 문구를 정확하게 외워야 될 이유가 뭐다? 사안의 포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문구를 외워두지 않으면 횡설수설하게 쓴단 말이죠. 그렇죠? 답안지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다? 판례에서 이게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문구를 답안지에 부과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럼 답안지가 이상해져요. 채점을 못합니다. 그래서 판례 문구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이유는 답안지에 멋있게 적시해줄 뿐만 아니라 포석을 갖다가 판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다? 우리가 수업 시간을 하게 되는 판례 키워드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간사경, 그렇죠? 그런 거,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갖다 준비하는 식으로 해서 사례형을 메꾸면 되고, 기록형은 뭐 선생님들도 이제 이걸 존치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많죠. 기록형은 헌법 같은 경우는 민사나 형사처럼 복잡하지는 않죠.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복잡하죠. 특히 우리가 기록형이 제일 어려운 게, 자, 내년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의견서 쓰는 게 나올 수 있겠고, 재청 신청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재청 신청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가 그러면 참고 법령을 줘요. 참고 법령에서 심판 대상을 확정해야 돼요. 특정해야 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어렵지, 무슨 이상한 서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부분적으로 적법 요건에 쓰이는, 뭐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본안 판단에서 논 것을 기록. 요거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크게 두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기록형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사례형이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요새 문제 어떻게 내시죠? 모의시험에서 그냥 뚝 띄어서 내죠. 완결된 기록형을 쓰라고 하지 않고 이 부분만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록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습하는 구조는 어떻게 있다? 사례형 비슷하게 낼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에서 기록에서 발췌하는 거 그런 건 별로 필요 없고요. 바로 소사례형처럼 해서 쓰는 걸 연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출 문제로만 시험을 보려고 시험을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문제하고 올해 만들었던 문제 그거 갖고 김수석 선생님 사례집에 나왔던 문제, 사법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떠돌아다니는 문제들이 있어요. 교수님들한테 의뢰했었던 문제. 실린더 어딘가 복습집에 떠돌아다니는 문제 있거든요. 그런 문제 이제 몇개 건져다가 기출됐던 거 빼고 그다음에 나올 만한 것만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뭐한 다섯 번 정도 보게 될까요? 다섯 번? 쓰는 거 다섯 번? 선택형을 매일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루 걸러? 하루 걸러 보면 많이 못 보는데 어떻게 보고 싶으세요? 매일 보고 싶으세요? 매일. 하루 걸러. 매일 먼저 물어봤는데 하루 걸러를 하는 것은 왠지 좀 소극적이네요. 그래서 매일 봅시다. 매일 보시고 매일 풀이하고 반드시 봐야 돼요. 안 보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뭐 하러 돈 내고 와서 안 보고 앉아 있습니까? 봐야죠. 시간 아깝고 돈 버리고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해야죠. 그렇죠?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게더 낫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보고 수업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다 라는 거 알겠어요? 매번 우리는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OX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요.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은 뭐 힐링의 과목이다. 헌법의 H가 힐링의 H잖아요. 그래서 제 뒷자리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이 앉아있는데 제가 그 양반은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때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보면 알겠죠.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그냥 뭐 보기가 알겠지만 얼굴 생긴 거대로 누구한테도 그 저기 그 뭐라 그러죠? 도움만 주는 사람이지
약간 그 일을 취하는 데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사람 저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학교에서도 뭐 애도 무료로 스터디 시켜주고 뭐 특강 해주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책을 이제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대박을 쳤다고 이제 이런 시기가 오는구나라고 자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오탈자 사태가 터져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참 인생을 잘못 산것 같다고 그래서 살이 빠지시고 괴로워하시다가 책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법의 정처는 이제 앞으로 못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위로해드렸죠. 많이 봅니까? 상법의 정처? 그래요? 제 책에도 오탈자가 많은데 쓰레기라고 막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오탈자는 뭐 많이 돌렸으니까 별로 없는데 오탈자 생길 건 헌법은 별로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탈자가 왜 생기냐면 그 판례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오탈자가 안 생겨요. 아시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한번 추구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압축해야 한다. 그 3년 공부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에 맞는 교재는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분야 대기가 압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차도 또 압축하고 물론 소스가 된 책들은 뭐 교수님 기본서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오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오탈자 맞아요? 어떤 오탈자였습니까? 정처 보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군요. 그 오탈자가 어떤 식의 오탈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 저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앱스트로 스쿨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출판사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험악한 소리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처를 받았군요. 뭐 아무튼 소심한 사람은 아니니까 극복했을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수업을 들어갈 텐데 수업을 들어갈 텐데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갑시다. 오늘은 우리가 헌법재판부터 할 겁니다. 헌법재판부터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4반, 사례 답안 지금 맨날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헌법재판부터 해야 돼요. 헌법재판하면 생소한 개념도가 나오게 되고 헌법보다는 마치 민소나 형소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대한 이해관계, 뭐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권 쪽에서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헌법 재판을 하고요. 위헌법률 심판 먼저 하고 헌법 소원하고 그다음에 권한쟁의는 나중에 하고 어디를 한다? 기본권 총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권 총론부터 강론 쭉 가셨다가 맨 마지막에 헌법 총론을 합니다. 헌법정론에서도 헌법의 기본 원리 파트에서는 법치주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 원칙. 이건 뭐 매년 출제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 부분은 따로 또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정리하게 될 거예요. 책에 목차에 구애받지 마십, 목차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 헌법책이라는 것들이 어때요? 자기적 목차 설정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 체계적 연관성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개별적 쟁점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대끼지 마세요. 이래도 되나? 뭔가 안개 같다. 잡히지가 않는다. 이런 불안감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답안지 쓰고 문제 풀면 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하죠. 필요한 부분에서는 합니다. 지금 첫 시간에 하겠죠. 그렇죠? 개괄적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할 텐데 너무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제 책이 전혀 목차가 없다는 얘기 같은 얘기네요. 그거 아닙니다. 목차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김 선생님 목차집하고 그다음에 정 선생님 그다음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참고서들 그다음에 실무제요 이세 가지 갖고 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목차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헌법재판하고 기본권 총론 갔다가 강론 총론을 헌법 총론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를 한다. 했죠? 사실 책도 맨 처음에 그렇게 편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자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을 들어갈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헌법, 민법이나 형법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규율하잖아요. 그렇죠? 자, 수업 들어갑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민사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과 을 간의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죠? 그 바탕이 되는 거는, 실현의 바탕이 되는 건 민사소송법이고요. 그렇죠?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도 검사와 피고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형사소송법을 펼쳐놓고.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도 똑같은 당사자를 규율하게 돼요. 헌법도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조직하라라고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죠. 국가 권력 조직. 그다음에 걔들한테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 그다음에 걔들한테 작용을 명하죠. 그죠? 작용.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적 지위라는 걸로 딱
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뭐야? 국가권력 조직 권한사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지위관한 법규범의 총체, 이게 바로 헌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헌법이 규율한 사실은 게 뭐다? 이거죠. 국가권력을 조직하면, 자, 국회, 정부, 법원, 세 가지가 있고, 얘들한테, 얘한테는 뭘 줘요? 입법권을 주죠. 권한, 입법권을 주고, 얘한테는 집행권을 주고요. 얘한테는 사법권을 주고요. 헌법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작용. 국회는 법률 작용을 하고요. 얘는 뭐예요? 행정작용, 집행작용을 하죠. 대표적인 게 처분이죠. 집행작용을 하고, 얘는 재판작용을 하고요. 옆에 있는 애가 국민이죠. 국민의 기본적 지위에 관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실관계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죠? 헌재법 68조 1항을 보게 되면 보충성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절체 있으면 거기 거치고 와라. 거기서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절체가 되면 뭐예요?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항고소송. 그래서 얘는 빠집니다. 얘는 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 행정법의 규율 대상이 돼요. 보충성 때문에. 예, 법원의 재판은 빠져요. 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따라서 원칙과 이해로 나눠봤었을 때 얘들은 예외적 법현상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뭐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공은, 헌법의 주인공은 얘들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작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음미되는 겁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재단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헌법재판소 판례죠. 그래서 국회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이 법률들이 헌법의 규율 대상이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 이겁니다. 요거요. 지우게 되면 자, 국회가 법률을 만들죠. 우리는 이렇게 국회 법률을 만들면 국민 법률, 자, 법률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법률에는 혹시 여러분들 이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법률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 똑같아요. 법률의 구조는 첫 번째 1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입법 목적에 나와 있어요. 1번 입법 목적. 좀 가겠습니다.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법령 볼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말은 참고 법령에서. 안 봐보셨어요? 그렇죠. 안 봐봐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의 조항이 나와요. 정의 조항. 이 법률에서 쓰게 되는 개념 도구들은 이런 의미야라고 해서 정의 조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부적인 건 제끼고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걸 갖다가 관철시킬 수 있는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을 동원한 거죠. 그죠? 이 수단은 뭐에 의해서 관철됩니까? 벌칙 조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칙 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헌법 소원 심판이라든가 위헌 법률 심판 68조 2항에 위헌 소원 했었을 때 어떻게 뭘 물어보는지 허송지둥 되잖아요. 어디가 심판 대상이 되죠? 여기죠, 여기. 이게 절차 조항과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이 의무 부과 조항과 벌칙 조항 이게 합쳐져서 이 형법에 있는 구성요건 조항이죠. 그렇죠? 범죄와 형벌. 구조 유사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행정법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공법이라는 것이 식품위생법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건축법,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만 정리해볼게요. 입법 목적에서 우리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할 때 목적의 정당성 뽑습니다. 아시죠? 목적의 정당성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단의 예외가 수단의 적합성을 뽑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침해되는 사익이 발생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침해 최소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른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법률 조항을 주고 그걸 재단해야 되기 때문에 침해 최소성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다 아시죠?
침해 최소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과 방식을 갖다가 섬세하게 제대로 하는 게 침해 최소 원칙이에요. 과연 얘는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러한 수단을 선택했는데 이거보다 혹시 침해가 덜 초래되는 수단 없나? 이걸 모색하는 게 바로 침해 최소 원칙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형이라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이다라는 거죠. 감만 잡아두시고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시험에서 안다고 들은 심판 대상의 확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심판 대상의 확정. 이 권리 의무 조항하고 벌칙 조항 쫙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고자 하는 법률 조항이 뭔지를 갖다가 청구인의 주장이라든가 대청법원의 견해를 고려해서 특정하는 겁니다. 저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저 요거 중요하죠. 저딴 데서는 안 나와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될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체적으로 지울게요. 구체적으로 이 법률에는 형사, 행정 두 가지만 봅니다. 다른 건볼 필요 없어요. 민사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형사와 행정 두 가지가 가요. 자, 법률을 갖다가 형사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들,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 전자발찌 부착한다. 그리고 쫙 그려주죠. 입법 목적, 정의 조항,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조항, 벌칙 조항, 부칙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런 식의 구조에 청소년 성범죄자, 다시 한번.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하면 이게 쫙 스펙트럼이 연결됩니까? 대충 그림 그려주시죠? 아, 입법 목적에서 청소년 성범. 그다음에 심판 대상은 아무래도 신상 공개를 규정한 그 직접적 근거 조항이 되겠구나. 이런 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만 한 거고요. 행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국회가 이두 가지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죠. 정부. 이렇게 됩니다. 정부. 자, 법률은 주어가 특정돼 있지 않죠. 누구든지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 이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규율의 형태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형태예요. 일반적, 추상적의 형태예요. 근데 이러한 규율 갖고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청, 특정되죠. 과세관청 또는 뭐 행정청이 되겠죠. 검사도 되겠고요. 얘들이 얘에 대해서 국민은 갑으로 특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는데 형사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나오게 되고요. 행정은 뭐가 나올까요? 행정처분서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거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이루어져 있겠죠? 자, 얘들은, 여러분 집행이라는 게 뭐예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요. 개별적 구체적. 개별적 구체적 규율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공권력 자유라는 건다 똑같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자, 얘는, 국회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법률을 만들면 얘들은 어떻게 한다? 그 내용을 채워서 갑이라는 특정된 애한테 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행정 같은 경우에, 형사 같은 경우는 요 쏘는 형태가 공소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바탕을 까야 될게 뭘까요? 사실관계가 나오겠죠. 일정한 사실관계. 그 다음에 뭘 까야 될까요?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을 보게 되면 범죄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법조가 있죠. 적용법조 이렇게 되고요. 행정은 뭐로 간다고요? 처분서로 간다 그랬죠. 처분서는 뭐예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있죠. 처분의 근거 법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적용법조는 처벌의 근거 조항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대칭시키게 되면. 근데 형식상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란을 보라는 거죠. 자, 똑같네요. 얘들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었다면, 얘들은 일정한 사실관계 깔아놓고 법률 갖다가 적용해서 그 법적 효과를 부여해요. 개별적 구체적 집행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태는 동일조각이죠. 이거는 법전이고요. 처분서하고 공소장 날라와요. 다 날라왔습니다. 일단 형사는 좀 제외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복잡할 수 있으네요. 행정만 얘기합시다. 행정만.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과세관청이 얘한테 처분을 합니다. 어디에서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가운데 깔아놓고 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다음엔 또 뭐가 남죠? 법원을 가야죠, 무조건. 법원. 법원은 삼각형이죠. 갑이 원고가 되고 저 과세 처분이라는 것이 심판 대상으로 누익이 되고 피고 행정청이 되고 이 가운데 뭐가 되죠? 이 법률이 깔려야죠. 쟤들이 처음에 근거 법률로 삼았던 국회가 만들었던 저 법률이 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법전을 펼쳐놓고 이 처분이 추형절례, 주체에 맞는지, 형식에 맞는지, 절차에 맞는지, 즉 법률의 내용에 딱 왁구가 맞는지,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죠. 저 이걸 이렇게 검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재판작용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 법률작용, 집행작용, 재판작용 다 똑같습니다.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행정법과 헌법이 약간 혼재하고 있는데 이제 헌법으로 나와야죠. 이 사실관계에서 나오게 되면 맨 처음에 뭘 하게 됩니까? 갑이 패소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승소하면 뭐하러 다투겠습니까? 패소 위험에 놓이게 돼요. 그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건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쓰게 될이 법조 있죠? 처분의 근거 명령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법원에 대고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게 돼요. 신청입니다. 재청 아니에요. 자, 객관신청입니다. 재청 신청하고 재청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재청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재청의 요건이죠? 뭘 검토하게 되죠?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죠. 합리적 위헌의 의심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 들어보셨죠? 다들 다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합리적 위헌의 의심을 형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재청하죠. 재청.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법대 위에다가 안건을 삼아달라는 게 재청이죠. 그렇죠? 자, 헌재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헌재 올라오게 되면 헌재도 삼각형이죠. 얘가 적용하고 있었던 이 법률조항은 어디로 가요? 심판 대상으로 가는 거죠. 심판 대상. 그리고 가운데 뭘 펼치죠? 헌법을 펼치죠. 그래서 그합 또는 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이죠. 그래서 여기 재청. 그래서 원래는 재청 신청서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했죠? 나올 겁니다, 이제. 어려울 거예요, 재청 신청서는. 법률을 여러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재청 신청서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재청서를 법원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일은 좀 드물지 않겠냐. 그러나 적법요건 어차피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쓰라고 하든 재청서를 쓰라고 하든 큰 차이는 없다. 왜? 적법요건 쓰는 게 핵심일 텐데. 본안 판단은 다 똑같잖아요, 사례랑. 그래서 주어진 서식에 따라서 쓰면 될 테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재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의 위헌성을,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청 신청을 갖다가 법원이 합리적 위헌의 의심을 형성하지 않고, 야, 이거 합헌이잖아. 라고 해서 재청 신청에 대해서 뭘 하죠? 기각 결정을 하죠. 재청 신청에 기각 결정.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울면서? 68조 2항으로 오는 겁니다. 68조 2항. 위헌 소원이죠. 위헌 법률 심판형 헌법 소원. 41조. 이렇게. 68조 2항. 자,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얘는 얘들이 자인했으니까. 아, 이거 위헌인 것 같다. 자인했으니까 재판을 스스로 정지시키죠. 정지. 당해 사건 재판 정지. 얘는 정지하지 않죠. 진행.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무리 없죠? 자,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림이 이상한데 쫙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쫙. 자,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이 가운데는 심사기준, 밑에는 심판대상. 다 똑같죠? 자, 여기서 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법률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상실되죠? 이렇게. 장래를 향해서 법률의 조항의 효력을 상실됩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위헌 결정의 효력 중에서 장래 효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위헌 결정의 효력으로서 법률이 폐지되는 효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죠? 올해 이제 나오겠죠, 올해. 사례형으로 나올 겁니다. 뭐예요? 기속력이 발생했죠, 기속력. 그래서 여기서 똑같죠? 기속력이 누굴 기속하는 거죠? 법원을 기속하는 겁니다. 행정청을 기속하는 거예요.
국회를 기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여기다가, 기속력. 국가기관, 법원, 정부, 국회. 얘들을 갖다가 구속하는 힘이 기속력인데, 기속력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결반, 두 가지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동일한 사항에서 동일한 처분 등을 반복하지 마라. 결반이라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어보게 되면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것을 재판으로 재판을 하라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정부는 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해서 더 이상 과세 처분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국회는 그 법률의 내용에 위배되는 법률을 갖다 만들지 마라라는 거죠. 벌써 여러분 사례가 기억나세요? 사례가 기억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이 나올 거예요. 과연 한정위원 결정에 또 법원이 구속되느냐? 지금 대법원은 구속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혼자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겠느냐? 그 다음에 가운데 청원. 청은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올 거예요. 집행력과 기속력과의 관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행정법 볼때 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위헌 결정 이후에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예요. 이게 바로 집행력 유지 행위. 이게 여러분 그 지금은 좀 효력을 다했는데 그 저거 보셨어요? 혹시 그 헌법재판 판례백삼? 그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헌법재판연구관인가? 거기서 뭐 학회에서 나온 거, 공법학회에서 나온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례였냐면, 잘 들어두세요.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과세처분의 근거에서.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올렸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떼들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과세 처분 이후에 돈낸 애들 상관없습니다. 돈을 안 내고 다투고 있었던 애들 있죠?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서 과세 처분이 확정된 애들 있죠? 그렇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미 위헌 결정 당시에 독압매청, 체납절차 기억나세요 혹시? 독촉압류 매각청산, 여기서 압류 이후의 단계로 나간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청이죠, 청. 얘들이 뭘 하겠대요? 위헌 결정 이후에, 과세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지, 우리가 체납 처분의 근거 법령은 위헌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체납 처분을 진행해 버렸단 말이죠. 얘가 과연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냐가 판례로 있는데, 리딩 판례였는데, 그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작년 사법시험 행정법 쪽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헌법재판 판례 있는 거. 근데 우리 모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객관식으로. 이 사례가.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조만간 한번 쓰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집행력 유지에 의한 것이 기속력에 반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국회는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비명제외 기준 혹시 기억나세요? 비명제외 기준. 이세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딱세 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건 철회가 있대요. 중심으로 걸게 걸어놓고 비명제외 기준, 즉 안마사 비명제외 기준. 안마사, 앞을 못 보시는 분들만 안마사 제거를 취득하게 할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이 아니죠. 맨 처음에 안마사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물고 늘어진 거죠. 왜 앞을 못 보는 사람들만 안마사를 하게 되느냐라고 주장하게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도 할수 있는 것 같죠? 그랬더니 국회 무슨 짓을 했죠? 국회가. 그 안마사 규칙에 있었던 비명제외 기준을 갖다가 의료법으로 올려버렸어요. 법률로. 똑같은 내용을. 그랬을 때 국회가 이 했던 이직거리, 이게 바로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배되느냐, 이게 나온단 말이죠. 들어보셨죠?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 기속력의 문제가 잡히게 된다. 이거밖에 없다,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장 유력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워낙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때려봤자 뭐합니까? 뭐합니까? 법원에 가서 우리가 승소해야지 시익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인 법원이 기속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 심각하죠. 이렇게다가 예, 뒤통수 맞는 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되세요. 자, 기속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헌법에 규율한 사실관계 전부입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죠. 행정부는 그 내용을 채워서 애들한테 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들은 반드시 재판을 불복하겠죠. 그 다음에 불복하게 되면 최후의 보루로 위헌법을 심판 재정시청에서 또는 기각결정받고 올리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법대위에 올라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하거나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겠죠. 그럼 그 법률의 효력은 상실되겠죠. 그러면 상실된 상태에서 각 국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기속력을 받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와꾸를 잡아두시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안본게 소급표 문제죠. 소급표. 위헌결정의 효력, 소급표. 소급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급표. 헌재와 대법원이 다르다. 헌재. 이거 그냥, 옆에다가 그림만 그려주세요. 우리가 자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동그라미 세 개하고 헌법재판소 갔다가 다시 또 동그라미 세 개. 이것만 잡아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헌법 사실관계도 좀 약간 접근할 때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하라고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소급표의 효력이 다르다. 자, 이 소급표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형벌 조항이에요? 비형벌 조항이에요? 비형벌 조항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형벌 조항은 원칙적 소급표니까 문제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비형벌 조항에, 즉, 과세처분 법률이에요.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 얘들은 소급표. 자, 소급표라는 것은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이 과거까지 소급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소급표의 문제는, 자, 헌재는 당해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일반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눈다. 그래서 헌재는 당해 사건 동그라미, 병행 사건 동그라미, 일반 사건 세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 인정되고, 병행 사건 인정되고, 일반 사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 가지.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죠. 그래서, 자, 얘는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제한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 제한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교 형량에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 소급표 인정하지 말자라고 했었을 때 소급표가 제한된다. 라는 거죠.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급표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일단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법원이, 여러분 소급표가 먼저예요? 기속력이 먼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민의 여지가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 문제가 있구나. 그게. 자, 일단 논리적으로는 소급표가 효력으로서 일반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 소급표라는 것은, 자, 언제 문제가 되냐면 법원이 재판할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소급표라는 것은. 자, 법률이, 보세요. 1월 1일 날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이때 법률이 폐지된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뀐 법률 상태를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소급표죠. 그렇죠? 이게 소급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얘는 재판은 뭐예요? 반드시 위헌 결정 이전에 있었던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겠죠? 이 사실관계.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이런 그림이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소급표의 문제죠. 이렇게. 추급표는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이게 추급표, 이게 소급표.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너무 많은 개념 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소급표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조금만 버티세요. 자, 소급표 인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당해 사건 같은 경우, 위헌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위헌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사건. 예죠, 예. 얘가 그 유명한, 여러분, 당해 사건이라는 말을 늘 답안지 쓸수 있어야 돼요. 당해 사건. 위헌 결정의 계기를 직접적으로 부여한 사건을 당해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병행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급 이상에서 제척, 계기를 부여한 사건 이하. 얘들이 병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법원급 이상에서 다투고 있는 애들. 왜 이런 걸 얘기해야 되냐? 권리보호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건이 뭔지 아시죠? 위헌 결정 이후에 비로소 재소한 사건을 갖다 일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건, 자, 이후라고 합시다. 그냥 이후 재소.
요게 일반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헌재법 법전 한번 펴보세요. 47조.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보시고 갑시다. 이게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렵죠. 이건 징검다리 쟁점이기 때문에 객관신용이고 사례를 풀 때 징검 중간에만 껴드는 쟁점이긴 한데, 자, 47조 보게 되면 소급표 나왔죠? 그렇죠? 이항 사망에 소급표 나왔어요. 형벌조항은 원칙적 소급표죠? 그럼 그 이외의 조항들은 원칙적 장내용입니다. 됐죠? 자, 확인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소급표라고 얘기하는 거는 형벌조항 얘기가 아니라 비형벌법규에 있어서의 예외적 소급표예요. 자, 원칙 장내용입니다. 장내를 향해 소급을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인정해야 되냐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구제의 필요성. 소급표를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 이 당해 사건 당사자 있죠? 얘 구제 받아요? 구제 못 받아요, 얘. 왜 못 받습니까? 법원이 재판하겠죠? 과거에 발생했던 당해 사건 당사자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급표를 인정 못 해요. 그럼 얘는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조차 영원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여부에 따라서 법원의 주문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인데 나는 영원히 달라지지 않죠. 당해 사건 당사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외적 소급표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좋아요. 이제 예외적 소급표 인정되는 거 알겠죠? 예외적 소급표 인정해야 되는데 그 권리구제 필요성에 따라서 범위를 확정해야겠다. 당해 사건 당연히 부재해줘야겠죠. 권리구제 필요성이 큽니다. 예, 병행사건 부지런한 애입니다. 얘도 도와줘야 돼요. 일반사건 얄밉죠. 남들이 뭐하고 있나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위험결정 쓱 껴넣네.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 안 좋죠. 그래서 근데 이런 애들을 할지라도 소급표를 인정해준 것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해이기 때문에 예외적 법적 안정성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커요? 그러면 인정해주고요. 아니야, 얄미워. 사익은 약해. 법적 안정성을 그냥 관철시키자라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소급표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비교형량. 대법원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인정해줍니다. 예외적으로 확정력,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할 수가 없거나 기판력이 발생해요.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가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당해사건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형량에서 똑같아요. 이거랑 비교형량 것도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 자, 여러분 이제 구조를 봤죠.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뭐라 할 거냐면 적법 요건을 보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적법 요건이 핵심이죠. 그리고 답안지 쓰기 위한 보람 판단은 기본권 총론에 있는 기본권 제한과 한계 37조 2항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좀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적법 요건을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